가족, 친구들과 시끌벅적 떠나는 패키지 여행. 고독을 즐기며 나 홀로 떠나는 도전 여적적인 여행. 낭만과 사랑, 그리고 다툼이 넘치는 커플 여행까지. 잠시 멈췄던 여행 세포가 움직이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가족 여행, 커플 여행, 그리고 홀로 여행까지 무작정 떠나고 싶어지는 시간, 우리 여행 갈래? 자, 미세먼지 많은 3월의 하늘을 그야말로 맑게 만들어주는 새 남자 모셨습니다. 자, 웃는 미소가 공기청정기 그 자체인 오동일 다니엘. 구텐타, 구텐타. 공기 좋아졌어, 공기 좋아졌어. 네. 여기는 미세먼지 없어요 지금. 예, 맞아요. 없어요, 없어요. 청정해. 다이어트하고 상큼한 미모를 유지 중인 천재 이승구. 예. 안녕하세요, 이승구입니다. 이승구 씨 요즘 좋은 일이 많은가 봐요. 요즘요? 네, 입꼬리가 내려오질 않네. 아, 예. 최근에 집에서 잠을 많이 자고 있어요. 아, 잠이 최고야. 진짜 근데 잠을 예. 많이 자면은 컨디션이 네. 갑자기 되게 좋아지더라고요. 맞아요. 면역력도 좋아지고 맞아요. 살도 잘 빠지고 맞아요. 예. 돈도 잘 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딱 셔츠 봐도 이거 그래. 딱 돈 관련 그래, 것도 그래. 하고 오, 정말 뭐야. 야, 플렉스네. 예. 실제로 못 보니까 이렇게라도 예. 한번 하고 싶어갖고 와 진짜 재밌네. 네? 예. 예. 돈 열심히 앵이, 저기 앵이랑 유로. 앵이랑 유로랑 예. 달러 달러 예. 예. 글로벌하게 돈 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불러만 주시면 어디든 갑니다. 예. 원이 있어야 되는데. 소용 없네요. 아. 네. 자기 주장 강한 이목구비가 힐링 그 자체. 멕시코 크리스티안. 예. 그만. 오, 이목구비. 오. 자기 주장 강한. 예, 맞아, 맞아. 예. 아, 우리 크리스티안은 진짜 정말. 네. 예, 진해요. 진하죠. 예, 네, 진하죠. 진한 아메리카노 예. 에스프레소처럼. 아니, 그러니까 네. 멕시코 사람들 다 좀 진하죠. 그럼 그 느낌. 예. 성격도 진하고 외모도 진하고. 맞아요. 예, 예. 그 이런 그 약간 예를 들어서 수염이 저보다 더 많은 남자들 예. 잡는 것도 굉장히 쉽고 예. 이목구비가 이렇게 뚜렷한 예. 사람들 막 눈썹이 진짜 진한 예. 남자들은 멕시코에서 오히려 매력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안 없어요. 우리가 볼 때도 매력 있는데 그러면 멕시코 사람들 중에서도 좀 이렇게 플레인하게 생기신 분이 계시나요?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매력 죽이지 않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런 분들은 막 눈썹 문신도 하고, 막 수염도 기르고 점점점 이제 이렇게 노력은 하죠.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나이 들어서 수염을 이런 거 해봤는데 그 전까지는 잘 도전 못했었어요. 예. 근데 수염 잘 어울려요. 오늘 목에 아래 지금 턱 수염을 살짝 기르기 시작한 그래. 것 같은데. 아우, 네. 우리 크리스티안은 얼굴 잘 생긴 거 그거 하나야. 그 힘이 너무 커. 그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얼굴 잘 생긴 거 그거 하나야. 그거 하나야? 다른 거는 없어. 그냥 얼굴 잘 생긴 거 괜찮아요? 다른 거는 뭐 쓸모는 없고 근데 잘 생긴 거니까 뭐. 근데 괜찮지, 괜찮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잘 생기면은 굉장히 많은 것이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살짝 기분 나쁜데 최고의 찬사일 수 있거든요. 왜?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장난으로 우리 승국이든 머리 좋은 거 그거 하나야 막 이런 거. 다니엘 눈빛 이거 하나야 막 이런 거 괜찮은 거죠? 그렇죠. 그럼요. 예. 새로운 칭찬 그치? 방법이네요. 예, 예. 맞아요. 우리끼리 네. 한국말 많이 알아 이해되는 거. 네. 자, 박서연 씨가 세번 목소리와 얼굴을 보니 공기청정기가 필요가 없군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하나 이구님이 드디어 오늘 보는 라디오로 승국님 보네요. 지난번 라이브 콘서트 놓쳐서 스브스 너튜브로 다시 봤는데 얼마나 아쉽던지. 이승국 얼굴에 목소리에 성격에 재능에 그냥 반해버렸다. 건강해 이승국. 이걸 내가 사랑해 알려고 했다가 그래서 저희가 네. 다음에 한 번 더 라이브 코너를 마련해 보려고요. 이렇게 또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요. 하시니까 네네. 너무 좋죠. 자, 이주희 씨가 다니엘 이번 주 화요일에 디지털 싱글 오 고추로 그린 그림 너무 좋아요. 요즘 마음이 불안했는데 이 노래 듣고 있으면 명상하듯이 편안해집니다. 맞아요. 우리 다니엘이 1년 만에 디지털 싱글을 발매하셨다고요. 맞아요. 맞아요. 제목이
꽃으로 그린 그림이라는 곡인데 예, 피아노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제가 작곡한 게 아니라 네. 이제 스토리가 조금 복잡해요. 네. 저도 작년에 어떤 행사 때문에 의뢰받아서 이제 편곡한 곡인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그 이종섭 화가 아시죠? 네. 이종섭 화가 은박지라는 그림을 이제 뭐 아무튼 은박지 그림을 그렸는데 네. 김상옥 시인이 거기서 시를 붙였고 그 다음에 그네라는 가곡도 작곡하신 금수현 선생님이 거기서 이제 멜로디를 네. 붙였는데 그거 갖고 이번에 편곡한 거예요. 와. 네. 그래서 굉장히 약간 소리가 좀 배경들이 네. 와 정말 한국에서 정말 이름 난 꾼들이 각자 그쵸. 영역에서 하나씩 보태서 이 음악까지 온 거잖아요. 그 모티브도 막 이중섭 화가의 그 은박지 그림 맞아요. 그게 그때 당시 돈이 없어서 그 담배 뒤에 은박지 이렇게 그린 네. 거잖아요. 네. 거기에 또 시인이 시인이 또 시를 쓰고 맞아요. 금수현의 선생님이 또 곡을 작곡을 하셨고 이야 자 그러면 네 그야말로 20세기 한국의 거장 작곡가 금수현의 가곡 작품 꽃으로 그린 그림을 색스포니스트 최경식, 기타리스트 김현석, 베이시스트 김헌호, 드러머 김영민과 함께 재즈 앙상블로 연주한 곡인데 네. 이 곡은 1부 끝에 네. 아니 3부 끝에 3부 끝에 예, 그렇게 딱 예, 해서 한번 들어봐야죠. 감사합니다. 아니, 그럼요. 들어야지. 들어야지. 와, 어떤 느낌일까?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기대가 네,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멋져요. 멋져요. 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여행갈래 첫 번째 사연 네. 천재 네. 이승우 씨 지금 티셔츠에 눈이 가네. 예, 예, 예. 누나 나를 똑바로 안 보네요. 이제 예, 돈 표시만 보시네요. 네. 한번 볼까요? 네. 네. 김주일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여름휴가 때 친구놈이랑 날짜가 맞아서 급하게 베트남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하루는 친구가 사정이 생겨서 오전에 우리 따로 여행을 했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나름 고독을 즐기면서 베트남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가에 앉아서 음식을 판매하시면서 저한테 손짓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투명한 플라스틱 컵에 순두부를 담아서 생강 시럽 같은 걸 뿌려놓은 음식이더라고요. 마침 간식이 땡기기도 했고 해외여행 가면 이런 길거리 음식 하나쯤은 먹잖아요. 그리고 베트남 할머니가 저한테 Korean? Yes, yes. Handsome, handsome. Thank you, thank you. This one, please. 아니, handsome. 한국에서도 못 듣는 handsome 소리를 20번 넘게 하시길래 괜히 기분이 좋아져서 바로 OK를 외쳤죠. 할머니는 연신 저한테 따봉을 날리면서 순두부를 넘치게 퍼주셨어요. 기분이 좋아진 저는 베트남의 한 공원에서 순두부를 신나게 먹으면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저 멀리서 친구도 한 손에 순두부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어? 야 임마 넌 순두부 샀어? 근데 너 왜 이렇게 양이 많아? 야 나는 잘생겼잖아. 아까 그 할머니가 나한테 계속 잘생겼다고 다섯 번이나 순두부를 덮어주시더라고. 넌 못생겼으니까 조금 먹는 거야. 친구는 저의 반도 못한 양의 순두부를 받아왔고 내심 뿌듯한 저는 자랑을 계속했는데 헐 내가 못생겨서 그런 거라고? 그럼 뭐지? 그럼 나 사기 당한 건가? 야 너도 이만동 그 1,000원 정도 주고 샀지? 나 비싸게 주고 산 건가? 저는 친구의 이 말에 대답을 못했어요. 왜냐면 저는 10만동 그러니까 우리 돈 5,000원 정도 주고 샀거든요. 내가 잘생겨서가 아니라 그냥 비싸게 주고 이만큼 산 거였구나. 심지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순두부는 보통 1만동 그러니까 500원 정도만 살 수 있는 길거리 음식이었더라고요. 자 사연 보내주신 김주일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아하. 베트남 가보셨어요? 저는 아니요. 아직까지 한 번도 못 가봤어요. 나도 못 가봤어요. 두 분. 전 딱 잠깐 출장만 갔다 왔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길거리 음식도 못 먹어봤네요. 네. 근데 우리 세 분이 베트남에 간다면 아까 그 할머니가 어떤 분에게 제일 많이 줄까? 이거 많이 준 것도 아니고 어떤 분에게 가장 비싸게 받을까? 핸섬 누구한테 제일 먼저 할까? 뭐 크리스티아는 뭐 접니다. 얼굴 네. 하나니까 그냥 말할게요. 그냥 크리스티아는 한 20만 동 주고 왜냐면 나는 다니엘도 너무 잘생겼는데 예. 크리스티아는 수염을 길렀기 때문에 예. 제일 먼저 너무 확 눈에 띌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왜 사람 좀 봐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동 우리 다니엘 10만 동. 그러니까 만 원에 팔고 5천 원. 결론적으로 다 사기 당할 것 같기는 해요. 저도 당. 아 지금 그림 보이는 이게 그건가요? 순두부. 순두부. 아 좋아. 근데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네요. 진짜. 야 이거 퍼 먹으면 아 맛있겠다. 와. 그때 줄장 갔을 때 못 먹어봤어요. 이거. 아니 근데 이 순두부를. 우리나라에서 먹을 순 없죠. 예. 그러네요. 어, 너무 궁금한데.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그러게요? 사실 근데 그 길거리 음식, 뭐 베트남, 태국 너무 맛있잖아요. 그렇다면서요? 정말 길거리에도 미슐랭 받은 그런 아 레스토랑 예 있어요. 예. 그냥 길거리에 예, 길거리 아, 길거리 예, 예. 아. 받았더라고요. 예, 예, 예. 와, 그건 대단한데. 예. 이야, 근데 태국 음식은 그 약간 자극적인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예, 예. 고수도도 많이 들어가 예, 있고, 있고. 그러니까 멕시코도 고수 많이 들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먹는데 큰 거부감이 없는데 막 한국 사람이 가면은 조금 힘들어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 네. 사람들 요즘은 이제 고수 너무 좋아해서 따로 뭐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동남아 향이 약간 시고 아. 짜고 맵고 달고 그래서 굉장히 입맛에 돌죠. 아, 예, 그건가? 그 예. 고소 아이스크림도 만드는 것 같아요. 고소 아이스크림. 고소 아이스크림? 와, 괜찮겠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어, 괜찮겠다. 고수 빙수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 빙수로 아예 빙수. 약간 모히또 같이 좀 이렇게 좀 매운 날 것 같지. 아니 무슨 궁금하다. 저번에 무슨 영상 보니까 부산인가 거기서도 막 막걸리 아이스크림 같은 것도 파는데 정말 맛있어 보이고 그래. 저 아는 친구가 이제 요리 좀 되게 연구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옛날에 이게 진짜 좀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자기가 직접 따온 전복으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근데 정말 꿀맛이에요. 정말 맛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 좀 이제 창의력 넘치시는 분들은 예, 예, 예. 진짜 좋은 거 엄청 많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 맞아요. 사실 요리도 그야말로 창조해내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새로운 맛 그런 거 발견했을 때 엄청 기쁨이 크죠. 그 김주일님이 말한 순두부 간식은 정말 많이 파는 베트남 간식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상상해 보세요. 네? 플라스틱 컵에 네? 연두부, 아우, 말랑말랑 연두부를 담아서 생강 시럽이나 간장 소스, 레몬즙을 뿌려서 먹고 코코넛 젤리도 올리기도 한대요. 와, 그래 이게 조합이 진짜 재밌는 조합이다. 그래. 아니 이게 맛이 상상도 안 되는. 그러니까 간장 소스랑 맛이. 코코넛도 그 조합이 잘 상상이 그러니까 안 가네요. 살짝 간장 소스 살짝, 그렇지? 거기다가 레몬즙을 싹 뿌리면 약간 상콤한 그런 드레싱이 되잖아요. 거기다 생강 시럽이 살짝 들어간 거야. 와. 오 이렇게 한번 해 먹어봐야겠네. 진짜 예, 신기하다 예. 이거. 근데 베트남엔 이거 말고도 여러 간식이 있는데 돼지 감자를 구워서 빈대떡처럼 만든 카사바. 오, 맛있겠다.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풀빵 같은 건데 반죽 안에 오징어, 새우를 넣어서 만드는 반깐이라는 음식도 있고. 이것도 맛있겠다. 반죽 안에 오징어, 새우가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그거잖아요. 동그란 거. 타코야키. 타코야키 같은 거. 그런 그렇죠, 거네. 그래, 그거지 뭐. 야, 맛있겠다. 그리고 이 카사바는 진짜 우리 감자전. 그러니까요. 이거는 우리가 가서도 너무 생소하지 않게 바로 먹어볼 수 있는 음식들일 것 같고. 와, 이래서 가서 살쪄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갑자기 가서 그냥 먹방만 하고 싶어요. 근데 동남아 여행 가면 길거리 음식 사 먹을 때도 그렇지만 시장 가서 흥행을 흥정을 잘해야 되잖아요. 시장에서 흥행한 걸 흥정하는 맛이 있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흥정. 흥행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 뭐 10만도 아 깎아달라고 디스카운트 하는 거. 이렇게 아 맞아 진짜 잘해야 돼. 5만도 이런 막 잡으면 아 2만도. 흥정 어려운데 막상 잘하려 그럼 어려운데. 근데 보통 뭐 음식은 좀 그럴 수 있지만 물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일 늦은 시간에 가서 거의 닫기 전에 문 닫기 전에. 그럴 때 깎아달라고 하면 제일 깎아줄 그치, 그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도 슈퍼나 마트 가면 약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싸게 하잖아요. 그쵸, 그쵸. 그거 이제 내일 못 먹으니까. 달려가죠.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일부러 그 시간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 예. 어때요? 우리 다니엘은 잘 흥정해요? 아 근데 독일 문화는 흥정이란 건 없어가지고 없으니까. 저는 교육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뭔가 너무 미안해서 특히 아까 그 할머니 분처럼 자꾸 칭찬해 주시는 분 있으면 아우 미안해서 흥정 못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 그냥 막 드리고 해야 그치, 되는데 그러니까 10만 동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9만 5천 동으로는 깎을 수 있어도 10만 동을 막 5만 동으로는 못해.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걸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 대학교를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저 다니엘이랑 성이 좀 비슷해서 흥정을 잘 못하거든요. 아 미안해갖고 아 이분도 먹고 살아야지. 이게 어, 그치, 그치. 어. 처음 이제 거기 가니까 또 연변이었으니까 예. 학교에 필요한 물품들을 사러 시장 가는 걸 친구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조선족 친구랑 같이 이렇게 내려갔는데 뭐 이렇게 물품을 사고 예를 들어 우리도 예를 들어 그냥 뭐 100원이라는 중국 돈이 있어요. 예. 다 해서 100원 정도가 나왔어요. 어. 아, 100원인가 보다 이러는데 갑자기 얘가 옆에서 무슨 100원입니까? 아 갑자기 싸움을 하는 거예요. 아 됐어 됐어. 근데 저 진짜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저쪽에서 그럼 한 80원 내라. 그래서 어. 오, 아, 이 정도면 됐다. 야, 내가 어. 내게 무슨 80원. 아이, 더, 아. 그래서 난 아니 얘가 왜 날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싸움을 하지? 근데 그렇게 한 1분 하니까 진짜 50원까지 깎고 반값이었어 사실은. 그러니까 걔는 거기 사는 애니까 내가 바가지 아니까. 쓰고 있다는 걸 알았고 나만 혼자 미안해서 바가지 쓰는 것도 모르고 이걸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우리 아빠가 알려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나 그런 거 있을 때 이렇게 딱 들고 있잖아요. 보면서 갑자기 가격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3만 원인데 딱 봐 3만 원 너무 비싸요. 그러면 에? 이게 표정이 이거? 약간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보여주면서 근데 바로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단점을 빨리 찾아요. 예를 들어서 살짝 구겨졌거나 그래서 스크래치 있거나 그러면 그걸 이제 과하게 말하면 아 근데 여기 스크래치 있잖아요. 여기 뭐 구겨졌잖아요. 안 돼요. 안 돼. 그냥 가는 척하면서 그러면 그 사람이 아 그러면은 25,000원을 드릴게요.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그래 근데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았는데 요즘은 안 별로 그냥 정찰제잖아요. 정찰제가 많잖아요. 이제는 정가로만 하니까. 예.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너무 이거 사고 싶었어. 근데 아 이거 구겨졌어요. 놨어. 근데 안 잡아. 가요 가.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가야 돼. 너무 그게 어렵다. 사고 싶으니까. 징그번에. 징그번에 던지고 징그번에 그냥 민망해가지고. 가끔 그럴 때 있잖아. 에이. 너무 사고 싶은데 아유 그 안 돼요 하면서 이제 하면 맞아요. 다른 데 막 돌아다니 막 없어 그게 없어. 그럼 다시 가야지. 가야 돼요. 흥정 못하는 사람들의 저도 이거 경험담인데 그래서 뭐 더 못해지는 것도 있어요. 그치. 미안한 것도 있고 살짝 흥정을 해보려고 했는데 네, 아예 안 돼요 막 이러면 민망해. 상점 아저씨 아줌마들의 기가 덧셀 때. 맞아. 아이고 들어보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인 것 같고. 자 정승희 씨가. 저는 보라카이 갔을 때 팔찌 엄청 흥정해서 땡 잡았다 생각했는데 다시 그 길 지나갈 때 흥정하는 거 보니 제 반값에 사가시더라고요. 이런 거 많죠 우리가. 이렇다니까 예. 맞아 이렇게 돼. 너무 싸가지고 막 이 정도면 너무 싸. 걔고 막 친구 거 뭐 20개 샀어. 거기서 뭐. 10개 더 사면 싸게 준다 그래서 막 10개 더 샀어. 자랑해야지. 그리고 이제 버스 탔는데 딱 보니까 막 그거의 반값으로 막 바깥에서 팔고 있고 뭐 이런 거 코미디 많았는데. 어떻게 많아 진짜. 제가 볼 때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딱 그 보는 눈이 있잖아요. 누가 흥정의 경험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니까 그래. 아마 내가 막 센 척하면서 막 흥정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 이미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아, 이 친구는 그 이하 절대 안 갈 거라는 거죠. 최수진 씨가. 저는 예전에 동남아 갔을 때 자전거를 대여하는데 하루에 만 원인가 했어요. 저는 당연히 우리나라 물가를 생각하고 아무 생각 없이 빌렸는데 알고 보니까 하루 4천 원 정도가 평균 대여값이더라고요. 나중에 얼마나 찝찝하든지 이런 거 잘 알아보고 가세요. 진짜 이렇게 돼. 그래 그래 우리나라 물가 생각하고 아우 싸다 괜찮아 이랬는데 아 그런 것도 있네요. 너무 그러네. 그렇게 차이가 나면 좀 그렇죠. 그 로컬 친구 필요해요 그래서. 맞아. 로컬 친구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런 게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갔다 와서 친구들하고 여행 얘기할 때. 그치. 나 그래서 자전거 빌렸는데 해갖고 만 원에 빌렸거든. 했는데 친구 한 명이 너 그걸 만 원에 탔어? 이렇게 비싸게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와서 따질 수도 없고.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런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한테 뭐 바가지 씌운다고 그러고 뭐 그러면 안 된다고 막 했는데 이제는 거의 없죠. 그렇죠. 흥정하는 건 이제 잘 없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자전거 대여 이런 거는 너무나 뭐 가격이 딱 있으니까. 맞아요. 그걸 외국 사람이라고 막 2만 원 받고 이런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거의 없죠. 그렇겠죠. 한국어 잘하는 또 외국인도 많아졌으니까. 맞아요. 이제 반박할 수 있으니까 이제. 아저씨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능해요. 그렇죠, 아니 우리 크리스티안은 뭐 이렇게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 한국에 와서 뭐 경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없죠. 왜냐면 이제 한국말 배우고 온 상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곤대 아저씨들한테 한국말 문화를 이런 거 다 배워놨기 때문에 저는 절대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구나. 네네네. 맞아. 크리스티안은 안 당할 것 같아. 오히려 크리스티안한테 우리가 당해. 자, 2070님이. 저도 지난주에 베트남 호치민 다녀왔어요. 관광지는 하나도 안 가고 쌀국수
분짜 반미 등 맛집만 골라다니며 로컬 맛집 투어 하고 왔답니다. 너무 즐거웠어요. 그 요즘은 관광지는 두 번째야. 맛집 투어가 일단 모든 여행의 기본인 것 같아요. 특히 동남아 맞아요. 같은 데는 너무 맞아요. 맛있으니까. 그렇죠? 네. 왜냐면 또 이미 동남아 음식들이 한국에서도 너무 대중화가 됐으니까. 네, 세계적이죠 음식이. 네. 예. 먹다가 다들 이건 근데 가서 먹는 것만 최고다? 이러면 맞아, 맞아. 가면 무조건 먹어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맛집도 본토랑 똑같아. 우리 베트남 친구가 저기 인정했어. 막 그런 집만 가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 꽃으로 그린 그림 와 너무 아이고, 기대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 린데만의 연주곡 꽃으로 그린 그림 들어볼게요. 문화 속을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문화 속을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좌정의 파워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하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다니엘, 이승국 그리고 크리스티안과 우리 여행글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도 활짝 열려있으니까 보러 들어오세요. 네, 와 아까 3부 끝에 다니엘의 꽃으로 그린 그림 노래 네. 너무 섹시해요. 와 연주곡 듣고 왔는데 네. 빨리 들어온 것 같았어요. 신남숙 씨가 화정언니 저 건너편에 있는 분께 칵테일 한 잔 부탁해요. 그럴 수 있겠어. 그런 예, 느낌이었어 진짜. 막 그런 느낌이야. 진짜. 막 예. 손이 뭘 다를 골든벨 울릴 수는 없지만 예, 그런 느낌으로 예. 바에서 서로 이렇게 예. 눈짓으로 대화하는 오, 너무 멋졌어요. 와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꽃으로 그린 그림 네 그리고 뭔가 노래를 이게 또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노래 자체도 너무 좋은데 저는 이 연주하신 분들 중에 다니엘만 알고 있으니까 예. 머릿속에 피아노 소리 다니엘 솔로 언제 나오지? 아, 그렇지, 그렇지. 왜 이렇게 색소폰 길게 부르지? 다 얼음님이 지금 라디오 켜신 분들은 주파수가 잘못했나 할 것 같아요. 송혜교 대사이죠. 연진아 최파타 주파수에 온 걸 환영해. 넌 모르잖아. 다니엘 연주 실력. 아이고 제가 읽기는 너무 부끄러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한번 해봐요. 연진아, 채파타 주파수 연걸 환영해. 넌 모르잖아. 다니엘 연주 실력. 안 봤구나 글로리. 아, 봤어요. 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송혜교 씨 목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 어려워. 연진아. 어려워. 연진아. 채파타 주파수 연걸 환영해. 넌 모르잖아. 오. 다니엘 연주 실력. 브라보. 멋있다, 야, 대박. 다니엘 멋있다. 브라보 브라보. 감사합니다. 천미애 씨가 와 뭔가 음악이 되게 애국심이 생기게 하는데요. 또 우리 예술인들이 예, 예. 그 모티브가 된 예, 거니까 예, 예. 그러네요. 예. 지우 씨가 여행 준비하면서 듣는 오늘의 기분 잊지 않고 여행 가서도 들으려고 바로 음악 어플 재생 목록에 추가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나도 네. 다니엘 린데만의 꽃으로 그린 그림 네. 네, 3부 끝곡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 사연 소개해볼게요. 두 번째 사연은 우리 막 연주를 끝내고 오신 우리 다니엘 소개해주세요. 네. 최희진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저는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왔어요. 바로 태국의 치앙마이. 물가도 저렴하고 너무 낭만적인 곳이라 많은 사람이 황제가 될 수 있는 여행지라고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첫 해외여행은 치앙마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 간 여행이라 아 심심하면 어쩌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치앙마이에는 활동적인 클래스가 참 많았습니다. 우선 요가 클래스. 치앙마이에서는 야외 공원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요가 수업이 있더라고요.
전 세계 요가 능력자들의 재능 기부로 이뤄지는 무료수업. 심지어 공원에서 요가하는 건 그야말로 천국이었어요. 아, 자연과 하나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치앙마이 쿠킹 클래스. 맞아요. 한국에서도 요리 수업은 들어본 적 없고 요리도 거창하게 해본 적이 없어서 살짝 긴장되었었는데 생각보다 따라하기 너무 쉬웠습니다. 직접 재래시장 가서 태국의 채소 구경도 하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태국의 소스도 구경했어요. 똠얌꿍과 팟타이를 만드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리 초보인 저는 코코넛 밀크를 살짝 너무 많이 넣었는데 살짝 배가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즐거운 추억이었네요. 혼자 여행이라서 잔잔할 것 같았지만 이렇게 여러 클래스 들어보니 시간도 더 잘 가고 다녀와서 제일 기억 남았습니다.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저도 다른 분들처럼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네요. 와, 사연 보내주신 최희진님께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그 태국의 치앙마이가 요즘 한 달 살기로 가장 핫한 지역이라고 해요. 맞아요. 아, 일로 넘어갔군요 이게. 예. 아니 그리고 치앙마이는 저는 무엇보다도 쿠킹 클래스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진짜 구체적으로 한번 한 달 살기는 아니어도 이게 일주일이나 뭐 이렇게 뭐 3박 4일 가도 이 쿠킹 클래스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요리는 소스 그 나라의 소스가 자잖아요. 거기다가 뭐 코코넛 밀크 좀 섞고 그렇잖아. 그다음에 저기 뭐야? 향신료 뭐 극한장 어간장. 어간장. 피시 소스. 피시 소스. 뭐 이러면 너무 맛있고 예. 진짜 같은 요리를 먹어도 그 배경에서 직접 해먹고 하면은 와. 그리고 막 돌절구에다가 이렇게 향신료랑 고추 같은 거 빻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잖아. 이런 그러면 너무 맛있어. 거기다 라임즙 막 쫙 짜고. 아 이게 들어보니까 쿠킹 클래스라는 게 궁극의 소꿉놀이네요. 그렇죠. 최강의 소꿉놀이는 내가 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고. 네,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이국적인 요리 정말 제대로 이렇게 오리지널로 배워서 한국에서 먹을 수 있으면 너무 좋죠. 소스 사갖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렇게 시장에 가서 재료도 자기가 직접 구하는 그러니까, 건지도 몰랐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또 요가. 요가 너무 멋지죠. 아니 전 옛날에 한번 한번 체험했었는데 호주 바닷가에서 요가 클래스 한번 들었거든요. 와 근데 이건 진짜 방에서 하는 거하고 바로 바다 옆에서 하는 거는 이게 진짜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서 긴장한 요가 기분이 있겠네. 와 뭐가 그렇게 딱 너무 좋아 막 그러니까 바다 때문에 좋은 거예요? 바람 그냥 맞고 그 파도 소리 그 들리고 햇빛도 다 잔잔하고 오전 딱 9시쯤이었어. 그런 뭐 물개 소리요? 지금 뭐야? 갈매기 소리. 갈매기 소리였어요. 갈매기와 함께 너무 좋았죠. 맞아요. 사실 이렇게 이제 뉴욕이나 이런 도심지에서도 요가나 이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필라테스. 근데 그 느낌이랑 또 틀리게 이제 태국의 뭐 치앙마이는 또 다른 신비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 요가 클래스도 무료로 이게 재능 기부로 진행되는 게 많다면서요. 들으면서 난 약간 꼬였나 생각한 게 무료니까 내가 이분의 실력을 정확히 알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한테 요가를 배우고 있었는데 옆에 돗자리 깔고 새로 하는 선생님이 옆에 무료로 해주는데 저기가 더 잘해 보여. 그러면 딴 반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그래 저런 애들 꼭 있더라. 선생님 죄송한데 옆반 가면 안 됩니까? 아니지. 저쪽으로 매점 쪽으로 빠지세요 그럼. 매점으로 가. 돈 내세요 그냥. 간에부터 떴다 쓰레부터 떴다 하시네요. 윤정호 씨가 공원 요가 사연 드리니까 화정 누나가 예전에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 하신다고 러닝화 트레이닝복 챙겨간 거 생각났네요. 물론 안 하셨다면서요. 왜 이런 게 로망이잖아. 그거 도는 거. 예. 센트럴 파크. 예, 그리고 막 그 자전거도 타고 돌고 같이 이렇게 하고 아침에 막 조깅하는 거. 머리 딱 묶고 가지고 머리 이렇게 왼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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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서 포니테일을 딱 묶고. 포니테일. 그거예요, 그거. 못했지 뭐. 할 것도 너무 많고. 조깅은 못하고 조식은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아 먹었죠. 이거였네. 이런 데서 햇빛 받고 누워있고 싶고. 그래요. 시간 되시면 거기 송도에 있는 센트럴 파크에서 한번 해보시면 그건 나쁘지 않고 좀 가까우니까. 예. 자, 세 분은 한 달 살기를 한다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한 달 살기를 한다면. 한때 우리도 제주도 한 달 살기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지금도 뭐 잘 되지만. 저는 두 군데인데 일단 국내에서는
청산도에서 일단 하고 싶고요. 우리 또 기죽어. 네. 사람들 잘 모르는. 자, 그 아, 정확하게 예. 어딘지 알려주시겠어요? 청산도. 저, 너무 알아요? 너무 멋진 것 같아. 청산에 살얼이랐다 이런 것만 알았지 뭐. 저기 어디냐면요. 저기 완도 갔다가요. 네. 거기서 배 타고 한 30분 더 들어가면 이제 청산도라는 섬이 나오는데 인구가 한 만 명 정도밖에 예. 안 되지만 GDP는 어떻게 되나요? GDP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조사 못 해봤고요. 근데 정말 자연이 너무 아름답고 저는 거기서 자전거 타면서 이제 그 섬을 돌았는데 진짜 한 30분 가면서 차 한 대도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와 그냥 힐링 그 자체였어요.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요. 거기가 청산도 네. 서편제가 나왔던 곳이래요. 어 진짜. 아, 반딧불 축제가 유명한. 와 아, 그러니 뭐 눈앞에 펼쳐진 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공기 좋고 진짜 좋아요. 반딧불 축제가 벌어질 정도면 맞아요. 밤하늘이 까맣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럼요. 오, 네. 너무 좋겠다. 청산도. 네, 꼭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군데. 또 하나 이제. 아, 전 하와이요. 하와이. 예, 그래서 예, 꼭 하와이 한번 가서 예. 또 서핑 한번 제대로 즐겨봐야죠. 난 치앙마이야. 치앙마이. 어, 요가도 쿠킹 클래스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물가도 싸고 뭐 너무 좋고. 그 요즘은 태국에서 템플스테이도 제공한대요. 아~ 원래 한국에서 시작했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 상품을 그 관광 상품을 태국에서 따가지고 요즘은 태국 있는 절에서도 이제 템플스테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식당 같은 게 정갈하고 탁 살 빠져서 오겠네. 좋은 음식으로. 아 좋은 음식으로. 살이 빠질지는 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뭐 크리스티아는 저는 예. 한 달 동안 딱 한 나라 말고 그 유럽 안에서 계속 한번 살아보는 그런 체험을 해보고 싶어요. 젊어. 아직 어려서. 아니 그 뭔가 유럽은 예. 멕시코 사람들한테 굉장히 낯설고 먼 나라 같은 느낌이 있어서 예. 저는 이제 아무래도 한국에 동양이잖아요. 예. 동양에서 이제 살아봤고 유럽은 아직도 아, 못 간 그 한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한이 볼 겸. 아예 한 풀을 시간 많지. 예, 오늘 한까지. 멕시코 칸쿤도 한 달 사기 너무 좋았어요. 칸쿤도 너무 예쁜데 솔직히 칸쿤 그 근처에 있는 툴룸이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예, 툴룸. 아니면 마칼랄. 그 두 지역은 뭘로 유명하냐면 그 시그나처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그네. 뭔지 아시죠? 아, 예, 예, 예. 막 그 해가지고 거기 앉아서 이게 커플들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런 거 그런 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칸쿤도 나쁘지 않고 근데 많이 놀아야 될 거예요. 예, 칸쿤은 놀아야 파티. 돼. 예. 그냥 파티. 아 그래 거기도 좀 체력 있어야 돼. 늘 파티라잖아. 아 그죠 매일 매일 파티니까. 매일 파티죠. 어때요 우리 승국 씨는? 저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반대로 저는 그래서 남미를 가보고 싶어요. 이 파티의 파티라는 것은 얘기로만 들은 거니까 어느 정도일까? 왜 반쪽대? 거기 가서 다이어트 완성하고 못 일어나. 아, 생각해봐. 크리스티안 같은 바이브 있는 사람들이 도처에 있는 거잖아. 그들이 만드는 마을, 그들이 만드는 파티는 어떤 느낌일까? 너무 좋아서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신기할 것 그래, 같아. 너무 좋을 수 있지만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서 숙소에서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계속 파티할 것 같아요. 나중에 뉴스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길 가면 나 같은 스타일의 제일 과묵한 스타일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눈에 띄겠어 또. 아,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아. 좋아. 자, 9287님이 저 완도 살아요. 청산도 좋아요. 완도 명사심리의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도 참여하세요. 바닷가에서 요가랑 노딕 워킹에 마음치유 하시면 완도에 뼈 묻고 싶으실 거예요. 완도에 오시면 마루 천사 찾으시면 됩니다. 와 이것도 지역 주민이 이 세 줄 읽은 것만으로도 마음이 좀 뭔가 다독여지지 않아요? 맞아요. 해양치유 체험 프로그램이라는 것도 있는지 처음 알았고. 바닷가에서 요가. 요즘은 진짜 똑같은 요가라도 바닷가나 이런 숲에서 하고 그러면 얼마나 가끔 그 서울 숲에서도 쫙 뭐 한 30명씩 클래스인가 봐요. 이렇게 요가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옆에서 보고 있어도 기분이 너무 좋고 너무 멋져 보이고 분위기 맛있어요. 맞아요. 너무 좋아요. 이상엽 씨가 저는 중국인 친구한테 정통 중화 요리를 배웠는데 맛은 있었지만 우리나라 짜장면이 더 맛있더라고요. 아, 우리나라 짜장면 이기는 음식은 없어요. 아. 우리나라 짜장면이란 짬뽕 이기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 저 실제로 중국에서 한 4년 반을 있었잖아요. 네. 농담이 아니고
항상 묻거든요. 야, 중국 가면 뭐가 제일 먹고 싶냐? 어. 제일 생각나는 거 뭐 있냐? 그러면 항상 했던 대답이 짜장면이야? 중국 가면 중국 요리가 제일 먹고 싶어. 내가 아는 중국 요리. 아. 왜냐면 거기에는 짜장면과 짬뽕이 없고. 이건 우리나라 건너오신 분들이 만든 거니까 중국에 있는데 짜장면 짬뽕이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나요. 중국에 있는데 중국 요리가 먹고 싶구나. 우리나라 중국 요리. 내가 아는 중국 요리가 중국에 없어. 이거 너무 그러네, 짜장면 그러네. 먹고 싶어. 멕시코 음식이랑 굉장히 비슷한 자리예요. 왜냐면 한국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 흔하게 알고 있는 멕시코 요리들은 다 퓨전이잖아요. 그렇죠. 퓨전이잖아요. 그래서 막 한국 사람이 멕시코에 와서 뭐 치미창가 뭐 이런 그런 걸 찾고 있는데 없어요. 부리또도 솔직히 쉽게 찾을 수가 없고. 아 진짜? 퀘사디아, 퀘사디아. 퀘사디아는 괜찮아. 퀘사디아, 타코 이런 게 괜찮은데 거기 이제 약간 텍스멕스 음식 들어가면은 멕시코에서 많이 못 찾아서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 그렇구나. 그러면 한국 사람이 멕시코에 가면 나 멕시코 음식 먹고 싶어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니까. 인터넷에서 파는 것만큼 너무 맛있잖아.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주제. 독일 음식 먹고 독일 사람들이 해외 나가면 독일 음식 먹고 싶지도 않고 독일 주식 음식도 먹고 싶지 독일에 있어도 독일 음식 먹고 독일에 있어도 이탈리아 음식 먹고 아니 그러니까 독일은 진짜 삶은 감자 족발 맞아요 그렇지 그런 거 뭐 맥주 청민하게 제가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독일은 그러니까 음식이 아니라 재료가 몇 개 있네요 재료가 많고 그 재료로 맛있는 이탈리아 음식 만들 수 있어요 프랑스 그래, 음식 만들 수 있어요 되게 청민하게 살 것 같아 독일에서 이렇게 하면 자 김지훈 씨가 저는 신혼여행으로 간 하와이에서 훌라댄스를 배웠어요. 원래 몸치인데 하와이 가니까 용기가 나더라고요. 해변에서 배우는 훌라댄스 강추해요. 훌라댄스. 뭐 저도 하와이 좋아하지만 하와이 가면 일단 이제 꽃을 귀에 꽂고 이제 그런 거 목에다 걸잖아요. 꽃다발 목걸이 같은 거 하고. 그걸 끼고 귀에 꽂고 거는 순간 사람이 달라져. 맞아요. 굉장히 새로워지고 괜히 막 알로하. 괜히 한번 골반 튕기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 혹시 그 복장으로 뉴욕 센트럴 파크에서 조깅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이번에 하와이 가면 꼭 훌라춤 배우세요. 도전해보겠습니다. 김재덕 씨가 저는 스페인에서 한 달 살기 가보고 싶네요. 한 달 내내 축구에 빠져 살 텐데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오 이게 좋다. 근데 이게 진짜 좋은 아이디어. 이번에 제가 스페인 갔을 때 두 가지 그 마드리드에 있는 베르나베우 경기장이랑 그 바르셀로나에 있는 뉴캠프 둘 다 방문하고 와우. 그리고 경기도 봤어요. 진짜 거기 사람들의 생활 자체가 그냥 축구예요. 헬장 가잖아요. 거기 아저씨들은 운동도 안 해요. 계속 드러나고 있어요. 어떤 선수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식당에서 다 들려요. 진짜 축구 좋아하시면 스페인 가는 거 강추. 재밌겠다. 재밌겠어. 인생 살면서 이런 기쁨 맛봐야죠. 그럼요. 맞아. 5996님이 오래전에 멕시코 칸쿤 여행 중 찍은 사진인데 크리스티안 보여주고 싶어서 문자 보내요. 칸쿤 산호 모래를 생수병에 가져왔는데 지금도 간직하고 있네요. 선글라스 쓴 여인이 저예요. 저의 화양 연화 시절이네요. 단일님 꽃으로 그린 그림 음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사진 지금 보는 라디오 사진인데 선글라스 낀 여인? 여기에요. 맨 앞에 계신 분. 맨 앞쪽에 계신 분. 와. 아 근데 칸쿤 모래는 진짜 예뻐요. 모래가? 모래는 모래가 흰색이에요. 흰색이고 조개가 부서진 거죠. 뭐 그런가? 그런 산호 뭐 조개 껍질 그런 게 다 부서진 거라 그러던데. 그 흰색인데 그리고 약간 베이비 파우더처럼 진짜 부드러워. 너무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 모래를 가져가는데 요즘 불법입니다. 아 너무 많이 갖고 가니까 받아나겠다. 네네네 맞아요. 너무 가져가서 너무 가져가서 몰랐어요. 불법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게 그치. 나는 요만큼이라고 하지만 그걸 매년 수십 년 그러면 그게 바닥나겠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사업하고 있었던 호텔들은 자기 호텔 안에서 그 모래를 익히기 위해서 몰래 가져가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니까 관광객들만 하는 게 아니어서 그래서 법을 그렇게 만들고 그래 모래가 그냥 우리 돌 부서진 모래가 아니야. 그런 건 나 그 얘기 들었어요. 산호초 무슨 조개 껍질 다 그런 게 부서진 거라 너무 하얗고 맞아요. 너무 예쁜 좋아요. 거지. 진짜 좋아. 꼭 꺼봐야겠다 진짜. 와 갖고 올까? 제가 5천만 원 생각에 느끼고 5천만 원 벌어가면 되는 거야. 자 광고 듣고요. 박상훈 씨가
세 분은 오늘 저녁에 야구 보시나요? 아니면 해교 씨 보시나요? 어렵네. 또 중요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스포츠 취향이 아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지금 WBC 예, 대회 경기가 있고 오늘 또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그렇죠. 우리 일본이랑 네, 한일전이니까 이걸 보고 그거는 이제 계속 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해교 씨는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야구 경기는 SBS를 통해서 시청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글쎄 어떻게 언니 우리 사장님이 너무 좋아하시겠다. 살짝 애교를 부렸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래요. 장난 아니네. 아 여기 재미있는 사실 하나만 짧게 알려드리자면 저는 야구 야자도 모르지만 얼마 전에 읽었던 사실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야구가 이제 도입되고 처음으로 질렀던 경기는 무슨 학교하고 무슨 독일어 학과였어요. 예, 예. 그래서 독일어 학과 승으로 끝났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땅에서 열린 최초의 야구 경기. 감사합니다. 네, 좋은 역사적인. 네, 야구는 무조건 SBS 통해서. 그래 그런 거 하라는 말이야. 그런 거 하란 말이야. 자 오늘도 세 분 너무 재밌었고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꼭 만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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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One More Chance 내 안의 하늘과 숲과 그대를 들으면서 인사할게요. 우리 모두 즐거운 Friday. 안녕. 에러, 에러, 에러.